배우 서예지가 MBC 수목 드라마 시간 속 김정현 멜로신을 조정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가운데 과거 서예지의 연애 관련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세바퀴에서 MC로 출연했던 서예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친구를 예쁘다고 칭찬하는 남자친구에 대해 개방적인 남자의 말에 비호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친구에게 예쁘다라고 해주기보다는 입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서예지의 말을 들은 다른 패널들이 처음부터 짧은 옷을 입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서예지는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쁜 다리도 보여주면서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답변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앞서 12일 디스패치는 배우 서예지가 김정현과 3년 전 사귀던 사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서예지는 김정현이 드라마 시간을 촬영할 당시 행동 딱딱하게 잘하고 스킨십 노노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 관계자 측은 김정현이 계속 대본 수정을 요구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갑자기 뛰어나가 헛구역질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뿐 아니라 작품 설정상 처절한 사랑에 빠져야 하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였던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특히 서연의 손이 닿은 뒤 연기가 끝나자마자 물티슈로 거칠게 손을 닦았고 그걸 본 서연이 촬영장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김정현이 서연과의 스킨십을 극도로 거부한 배경에 서예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예지는 김정현 조동설에 이어 잠잠해졌던 학교폭력 의혹에 다시 휩싸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예지와 중학교 동창이라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고 글쓴이 A씨는 같이 데리고 다니던 여자애들을 툭하면 맘에 안 들다고 때렸고 또 전부 제 물건인 것처럼 대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서예지는 학력 위조 의혹 관련해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서예지와 함께 스페인에 있었다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서예지가 스페인에서 대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었는데도 인터뷰에서 명문대학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다가 휴학하고 연기자가 됐다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자신의 스태프들에게 돈 넘은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서예지 진짜 사이코였네.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아니라 전혀 안 괜찮아네, 파도 끝이 없구나, 이런 게 내로남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서예지 측은 논란 이틀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서예지 측은 김정현 조동설에 대해서는 배우들 간에 흔히 있는 애정 싸움이라 표현하며 해명했고 이어 학력 위조 의혹, 학폭 의혹에 대해서도 서예지가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의 합격 통지를 받아 입학을 준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니지 못했고 학교 폭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